환경미화원이 청소차에 치여 숨진 지 2주 만에 또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차 적재한 문에 끼이면서 사고가 났는데요. 현장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미화원 57살 노모 씨가 청소차 적재한 문에 머리가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는 노 씨가 차 안에 쓰레기가 남았는지 보려고 차량 뒤쪽에서 적재함을 들여다보는 순간 운전자 47살 문모 씨가 문을 닫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물질을 이제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뒷문을 닫아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머리가 꼈다 하더라고요. 운전자도 항시 내려가서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하고 올라타고 해야 돼요. 지난 16일에는 광주시 노대동의 한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59살 서모 씨가 후진하는 청소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현장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보통 뒤에서 확인을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광주시는 사망사고가 나자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안전보다는 복지 위주의 개선책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죠. 근데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뭐 안전하고는 사실 별로 관계가 없는 것 되어 있어요. 최근 2년간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 환경미화원은 전국에서 27명, 부상을 입은 미화원은 766명에 이릅니다. KBC 전현우입니다.